당시에 어눌한 말투도 있었고 그 특유의 솔직함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는 팀내 나만의 고충이 있었다. 뭐 어떤 고충이 있었습니까? 아 저희는 이제 담당이 있었어요 각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귀여움 막 말도 이러니까 정은이는 이쁨 그리고 수진이는 청순 혜승이는 섹시 공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슈가 데뷔할 때 SM에서 네. 밀크라는 맞아요 서현진 씨 네, 데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슈가랑 밀크 뭔가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라이벌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밀크가 아. 이제 이날 데뷔 안 된다 다들 이제 모여서 이제 뮤직비디오 체크하자 그래서 이제 딱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하얗고 의상도 너무 세련됐고 노래도 너무 예쁘고 돈도 많이 들인 것 같고 근데 저희는 그 정도까지 아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저희는 라이벌 의식을 했었는데 거기에다가 그 박희본 씨라고 계시잖아요. 배우 하시잖아요. 네, 네. 저는 귀염 담당이라서 항상 그 양갈래 머리를 네. 담당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희본 언니가 양갈래 머리를 하더라고 하시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저 언니를 죽여야겠구나라는 저 언니를 죽여야겠구나라는 정말 열심히 죽여야겠구나. 아, 역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변하지 않았네요. 아이고. 그렇게 환상 의식하면서 활동했었어요. 박희본 담당이었구나. 네. 아니 근데 그 당시 그 아유미 씨 기획 사장님이 이수만 그 회장님의 형이세요? 네 맞아요. 아 그러면 써니 씨 아버님이신가요? 네네네 맞아요. 아 진짜?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할 당시에 이제 써니가 순규였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순규였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자주 봤었어요. 근데 이제 순규가 이제 앞으로 가수로 데뷔를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같이 연습도 하고 그랬었는데 슈가가 갑자기 해제를 하게 되어서 제가 이제 SM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아, SM 왔었어요? 네, 1년 동안만 SM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했는데 그때 순규도 같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순규가 소녀시대 써니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네, 써니라고 불러야 되는지 순규라고 불러야 되는지 너무 대단한 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신기하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